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콩 휴일인데요. 오늘 이제 저희 동네에서 원래 저희 동네 친구들하고 테니스 치기로 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캔슬을 하고 이제 등산으로 변경돼가지고요. 지금 저희 동네에 등산 가는 영상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길은요, 그 홍콩 공항 갈 때 공항 고속도로 바로 옆길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이 펜스가 쳐져 있는데 여기 이제 에어포트 익스프레스 기차가 다니는 철길이 있고 그 뒤쪽으로 이제 공항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으로 지금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는데 이쪽이 공항 쪽이고요. 그리고 저기 앞쪽 다리 있는 쪽이 이제 그 작년 가을에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이제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뭐 저 멀리 지금 비행기는 잘 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가도로 유럽이니까는 공항 버스들도 뭐 정상적으로 운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뒤쪽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계속 오다 보면 이렇게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를 건너가서 오른쪽에 있는 공항 버스로 밑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무역 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지금 홍콩 시위 때문에 대부분 지하도 벽에는요, 이런 뭐 홍콩 정부라든가 아니면 홍콩 경찰 그리고 중국을 비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외곽 지역이라서 이렇게 벽이 깨끗합니다. 예, 지하도로 건너니까 이게 투 무이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가면은 조그마한 마을이 안에 있을 거예요. 네, 그 마을을 지나서 이제 무이어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입구 굉장히 정겹습니다. 네. 여기도 외곽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산불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도 독일 문화권이라서 일반 전통 이런 향을 피우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지금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앞쪽에 우리 트레킹 하시는 우리 아주머니가 지금 천천히 뛰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두 남자 오늘 같이 가는 일행인데요. 참고로 저 두 사람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뭐 둘이 얘기를 잘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총각인데 어쩜 이렇게 요즘에 여자들을 안고 있고 이렇게 남자들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담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뭐 경사진 그런 길은 없고요. 이제 만만한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을이 하나 볼 거고요. 그리고 마을 지나면 조금 이렇게 경사같이 그런 길로 지금 되겠습니다. 여기 코스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10월 7일인데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굉장히 좀 고생을 좋고 새벽에 비가 와서 좀 습하긴 한데 굉장히 근사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기 앞쪽에 약간 중간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시골에 있는 비슷한 그 빌라 같습니다. 집이 되게 이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마을 보시면 기지도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무이어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동청이 지금 기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길이 갈라지는데 큰 길이 아니고 왼쪽으로 조그만 길로 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정표 나와 있는데 무이어 가실 거면은 여기 위에 무이어 이정표를 보시고 앞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면 항아리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유골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에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서서히 지금 경사가 있는 길을 가볼게요. 아무튼 좀 올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자, 뒤쪽으로 란타우 로스 컨트리 있어요. 이제 한 3분 1 정도 올라왔습니다.
나름 정상으로 오면은 삼거리가 있는데 왼쪽으로 하면은 예, 디스커버리 베이 그리고 이거 직진하게 되면은 예, 무효가 납니다. 오늘은 예, 무효로 갈 거기 때문에 직진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등산 분위기. 해는 별로 없고 바람은 살살 불고 경치도 좋고 예, 제가 잠시 후에 앞에 경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콩 트레킹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산에서 예,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이제 무유라고 하는 이제 바닷가를 끼고 있는 마을인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무유 같은 경우는 이제 통청역에서 버스로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센트럴 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올 수 있어요. 밑에 선착장이 있어가지고 배로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웨스턴들이 네, 굉장히 홍콩의 그 디스커버리 베이라고 하는 우아 동네가 있는데 굉장히 임대료가 비싸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쪽 네, 무유 쪽으로만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스커버리 베이는 이제 왼쪽 이 산 뒤쪽에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이 네, 무이어입니다. 여기 마을 입구까지 들어왔고요.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 무이어 마을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차 안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전거로 이 마을의 중요한 특징 수단입니다. 여기 무효 입구 쪽인데 동굴이 있습니다. 예. 실버 마인 케이브. 예, 홍콩에도 예, 나이아가라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예, 지금 여기 무효 입구인데 예, 이렇게 멋있는 폭포가 있습니다. 예, 여기 실버 마인베이 워터펄 가든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 굉장히 여기 바베큐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폭포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약간 계곡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아주 멋있네요. 여기 무유에도 만모사원이 있습니다. 이쪽은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뭐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뭐 하이킹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뭐 2시간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뭐 여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쪽 코스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저기 위에 산은 좀 방부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 코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무유에 굉장히 깜찍한 집이 있습니다. 이게 창틀을 빨갛게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는 전형적인 홍콩의 모습은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커버리 베이 쪽이 렌트가 많이 올라서 이쪽으로도 지금 웨스턴 쪽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와서 살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있고 산책장이 있어가지고 센트럴까지 한 번에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종종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여기 간판이 아직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위쪽에 집도 굉장히 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강릉 저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우리 호텔인데 여기 오랜만에 하룻밤 주무시고 여기 주변에 다 이런 바베큐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애들 있는 분들은 여기 해변가가 있어가지고 바닷가에서
해수욕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조개들이 많이 납니다. 조개들. 그래가지고, 좋으시고, 그리고 뒤쪽으로 또 가게 되면은, 기동조개 중에 총선 수련도 있습니다. 수련도 있기 때문에, 뭐, 당일치기 괜찮고요. 아니면은, 네, 통천역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서 1박 2일로 이제 오셔도 괜찮으니까는, 나중에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네, 만나서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쪽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 무이요. 선착장입니다. 그리고 안쪽은 교통이 불편해서 자전거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제 시내로 갈 때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전거를 여기다 두고 앞에서 배를 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그 통청역까지 가는 버스 종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왔다가 여기서 그 따이오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청역까지도 갈 수 있는 버스들이 지금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